안녕하세요, 폴리컴퍼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성목재 시공 방법 중에서 클립형 시공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먼저 클립형 데크 시공인 만큼 클립 자재가 필요하겠죠? 생긴 건 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T자형 모습인데요. 저 양쪽으로 데크를 끼워서 연결을 합니다. 데크는 양 옆에 클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폼이 나 있는데요. 첫 번째 데크는 스타터 클립이라고 따로 판매하기는 하지만 보통 클립을 반으로 잘라서 사용합니다. 이번 현장은 나뭇결 무늬 클립형 데크가 자재로 쓰였습니다. 합성목재 클립형의 장점은 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 깔끔하다는 게 장점이고 초보들이 시공하기에 빠르고 편리합니다. 영상과 같이 클립을 각관의 피스로 고정한 후에 하나하나씩 끼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단순하게 클립을 피스로 박고, 데크를 끼우고 피스로 박고 반복입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데크들이 클립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중간에 하자가 생기면 전부 다 뜯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남성들이라면 셀프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어떤 거나 장단점이 있다는 건 어쩔 수 없죠. 개인들의 취향인 거니까요. 기본적인 시공 방법은 아연각관으로 부트를 만들고 그 위에 데크를 하나하나씩 끼워나가는 방식인데요. 아연각관은 꼭 이중장선으로 시공을 하셔야 나중에 하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각관에 양쪽 데크를 시공하면 수축 팽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관 한 줄 아끼려다가 전부 다 하자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피스를 박을 때에는 힘을 너무 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을 주게 되면 피스가 헛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힘으로 피스를 박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쪽 데크는 피스로 고정을 합니다. 피스로 고정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찰과 이격이 생기고 클립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쪽은 피스로 마감 시공을 합니다. 이건 시공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싼 거 찾다가 나중에 하자면 시공업자들이 연락 안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폴리컴퍼니는 정석 시공을 추구하지만 혹시나 하자가 생기면 즉시 대응해주는 팀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인성 바른 업자 폴리컴퍼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